우리 포천시 신읍동의 소상공인이자 포천시의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우리 또 당협의 우리 청년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이훈석 지회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의 소개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불안한 대한민국 안에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윤석열 후보를 위해 선거 유세를 해주시는 유세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표에서 우리 수석 부위원장이신 양국정 부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5년간 민주당 정권에게 기대했습니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가르고 싸우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를 이번엔 한번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윤석열 후보도 5년 뒤에 평가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 윤석열 후보가 5년 동안 정부를 잘못 운영하였다면 그때는 다시 민주당에게 표를 던져주십시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좌절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워하는 우리 어른 세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최춘식 의원님을 뽑아준 것처럼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포천 발평의 발전, 경기도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은 5년 뒤에도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일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면서 집에 가족들과 행복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3월 9일이 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전화하셔서 꼭 우리 윤석열 후보를 뽑아달라고 지지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이고 우리 포천 가평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 뽑아주실 거죠? 네, 좋은 말씀을 우리 연사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윤석열 두 번만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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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내일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신 우리 이훈석 청년지회장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